뜨거워가지고. 안녕하세요, 또순이에요. 오늘은 무화당의 잼 4종류랑 그리고 카스테라 5가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먹으면 살짝 아쉬우니까 이렇게 맛있는 생크림까지 가득 담아왔어요. 찍어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가심으로 우유 한 잔. 먼저 카스테라 종류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요것이 쑥 카스테라, 초코 카스테라, 그리고 이게 일반 오리지널 카스테라, 가운데 게 흑임자 카스테라예요. 그리고 옆에 게 단호박. 이렇게 다섯 가지 가지고 왔고요. 여기 보시면은 오렌지 잼, 딸기 라즈베리 잼, 그리고 골드 키위 잼, 블루베리 잼까지 네 종류 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대박인 게 여러분, 여기 잼이 설탕이 단 1도 들어가 있지 않대요. 설탕 대신 알룰로스라는 단맛을 내주는 성분이 대신 들어갔다고 하는데, 설탕 없는 잼이라니 완전 기대돼요. 제가 한번 먹어보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잼이랑 같이 이 카스테라도 밀가루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아몬드 가루로 만든 카스테라라고 하는데, 완전 대박이야. 너무 획기적이지 않나요? 단 걱정 없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잼과 빵입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요 초코 카스테라부터 껍질을 벗기고. 안돼. 진짜 초코 케이크 냄새 나요. 초코 카스테라는 요 딸기 라즈베리 잼을 발라서 먹어볼게요. 냄새 너무 좋다. 그냥 딸기잼 냄새 나요. 이걸로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발라줄게요. 오, 되게 약간 흐르는 재질? 약간 듬뿍. 요거는 당이 없으니까 살안 쪄. 먹어볼게요. 뭐지? 대박. 되게 충분히 달아요, 충분히. 그리고 밀가루가 안 들어갔는데, 빵 식감이 너무 부드럽고, 밀가루 빵이랑 맛도 똑같아요. 신기하다. 이번에는 요 생크림 듬뿍. 찍어가지고. 이 정도면 생크림 먹어도 돼. 대박. 너무 맛있다. 와, 잼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생크림이랑도 궁합 대박이에요, 여러분. 하, 역시. 그리고 뭔가 밀가루 빵보다 조금 그 입자가 사이사이 입자라고 해야 되나? 좀더 조밀하지 않은 느낌? 조금 더 입에서 살살 녹는 그런 느낌입니다. 다음은 요 한라봉 오렌지 잼에도 발라 먹어볼게요. 이렇게 설탕이 안 들어갔는데도 충분히 달아가지고 조금만 묻혀도 될것 같아요. 짠!
맛있어. 초코는 요 한라봉 잼보다는 요거랑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나머지 잼들 두 개도 뚜껑 열어놓고 대기 좀 시킬게요. 뭔가 얘는 골드 키위 잼을 찍어 먹어보고 싶어요. 색깔 봐. 이 정도 이렇게 발라주고. 뭐야, 너무 맛있잖아. 엄청 잘 어울려요. 다음은 요 블루베리 잼. 조금 되직한 느낌? 오케이. 맛있어. 다음은 오리지널, 잼이 묻어있네요. 오리지널도 한번 먹어봐야죠, 여러분. 얘는 요거. 개인적으로 요 딸기 라즈베리 잼이 제일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예, 휘핑크림까지. 와, 진짜 부드럽다. 와, 심지어 포만감도 있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나 혈당 걱정 없이 단거 왕창 먹고 싶을 때 먹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와, 단면. 고소한 깨 맛이 나요. 가장 담백한 느낌.
눈을 뜨자마자 단호박 향이 엄청 강하게 나요. 와, 여러분, 빵 먹는 때도 양파가 먹고 싶어요. 이 정도면 양파 중독. 그리고 이것이 진짜 꽤 배불러가지고 제가 밥을 먹고 지금 간식으로 먹고 있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먹어야 할것 같아요. 배부르다. 짠! 오늘은 여기까지 무화당의 잼이랑 카스테라 먹어봤는데요. 와, 설탕이 안 들어가도 충분히 단맛이 나서, 와, 이거 완전 안 달고 맛없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정말 다이어트 하시는 분, 그리고 혈당 걱정이신 분들 강추드립니다.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